1.3kg 이상 닭에서 2.5%밖에 안 나오는 치킨 등갈비 혹시 아시나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그 치킨 등갈비인데 끝! 제 영상은 끝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치킨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에 되게 특이한 등갈비 치킨이라고 있는데 그거 오늘 먹어볼 거예요. 근데 등갈비 치킨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닭 특수 부위라는데 맛이 되게 궁금합니다. 얼른 들어가 볼게요. 나에게 정원은 박정원 뿐. 아니. 저기요, 제가 찌야님이 아니에요. 저기요. 저기요, 부르시잖아요. 어떡하네. 오늘 드실 신메뉴는 네. 한정판. 네. 출시된 신메뉴예요. 아, 네. 1.3kg 이상 닭에서 2.5%밖에 안 나오는 아. 치킨 등갈비 혹시 아시나요? 어, 아니요, 저 오늘 처음 들어서 치킨 등갈비로 만든 신메뉴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안님 아. 팬이라서 아, 준비해오는데 네, 지안 아. 사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 마리에 몇 조각 들어가요? 한 세트에 28조각. 아. 28조각. 한 100조각 정도 먹으려면은 몇 마리를 먹어야 되죠? 28. 3.6마리. 3.6마리요? 네 마리로 주세요. 네 마리로 드리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찌양 사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장비 아,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장비. 와, 엄청 많다. 에이, 대박. 세아님을 위해서 아, 특별히 준비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팀에게 진짜 잘 어울리는 메뉴거든요. 아, 정말요? 예전에 이거 다른 맥주로 이 통으로 한 통 먹었었거든요. 오랜만에. 이거 이렇게 누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 깜짝이야. 아, 거품밖에 안 나. 큰일 났네. 뭐라? 손님 좀 따라주세요. 와우. 이야. 와, 너무 곱다. 와, 이거, 이게 그 치킨 등갈비인데, 저 처음 먹어보거든요? 되게, 근데 진짜 약간 미니 등갈비처럼 생겼어요. 조그마한 등갈비처럼. 색깔 되게 예쁘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응? 진짜 등갈비 같아요. 뼈 보이세요? 완전 등갈비, 미니 등갈비처럼 생겼어요. 어, 뼈 진짜 신기하다. 등갈비라길래 이름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뼈가 이렇게 등갈비처럼 나와요. 닭다리살이랑은 좀 다른데 닭다리살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맛은 치킨인데 뭔가 치킨 뜯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약간 등갈비 뜯는 것 같아요. 아, 끝내준다. 아, 근데 진짜 제 취향이에요. 이거 제가 집 가서 시켜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짠.
다음에 이것도 먹을게요. 윙봉. 윙봉 이렇게 같이 나와요. 매우, 약간 매운 간장 소스인가? 약간 매운 간장 소스 같은데. 와, 맵다. 와, 이거 핫초킹 소스. 아, 핫초킹 소스예요? 와, 매운 게 되게 약간 스트레스 풀리게 맵다. 약간 맛있게 매운데? 되게 여기 입, 여기 입술이 좀 매운데 못 참을 만한 매운맛은 아니에요. 아, 이걸 다 먹으면 입에서 불 날 것 같기도 하고. 아, 얘로 약간 다리살도 가슴살도 아닌 쫄깃쫄깃한 살. 머스타드 소스가 있네요. 괜찮다. 잘 어울린다. 약간 집에서 영화 보면서 이거랑 맥주 하나 딱 하면은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근데 먹기도 되게 편해가지고 얘는 되게 살도 맛있고 딱 집는 맛도 있고 뜯는 맛도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빼면 뜯을 만하지. 완전 좋네. 진짜 맨날 뼈 뜯는 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뼈 뜯기 진짜 쉽다. 이렇게 입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고 이렇게 발라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치킨 먹을 때 이렇게 부담이 없던 적은 진짜 잘 없는데. 근데 윙봉도 살 진짜 부드럽다. 너무 맛있다. 한 마리 혼자 드세요? 치킨 하나에 가는 게 지금 치킨이 별로 안 가가지고. 아, 그래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멍! 우연히 찍어버렸다. 여기 안에 막 진짜 쫀득쫀득하고 막 부드러운 살 차 있어요. 진짜 맛있다. 고마워. 하는 거 이거 겉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 안에 그 닭즙? 이게 특수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닭이 한 세트에 10마리. 그럼 4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네, 아까 닭에 왜 안 해? 불쌍하게서 1.3kg 이상 닭에서 2.5%로 아, 여기 목에서부터 그 등까지 내려오는 그 부위. 아, 위치가 거기에요? 아. 아니, 그렇게 처음에 별로 안 맵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먹어요.
아 진짜 아. 아,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니, 괜찮은데. 진짜 쨔우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싶으니까, 그, 이 매운 거 개수만큼 백립으로 네. 바꿔드릴게요. 어, 아, 괜찮은데. 아,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17개. 네. 뭐, 17개만 더 튀겨주세요. 그냥 신선할 거예요. 아직까지 매워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오늘. 아, 감사합니다. 정확히 네네. 17개 담았어요. 한번 써도 돼요. 네네, 17개요. 그럼 좀 빨리 먹어볼까? 아, 이게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어. 과자? 불량식품은 아니고. 과자? 약간 어렸을 때 먹던 혼자 다 드리고 드셔보면 어? 이거 먹어봤는데 어디서 먹어봤지? 약간 이런 생각 다 하실 것 같아요. 몇 개 남은 거지? 하나, 둘, 셋, 넷, 네? 저는 막 딱 50개 남았네? 이게 윙이랑 막 뭐가 다르냐면 윙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윙보다 훨씬 더 담백하고 느끼하지가 않아요. 과장님 혹시 저희가 진짜 잘 나가는 인기 메뉴가 있거든요. 아 정말요? 조금 맛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너무 좋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아 아니요 괜찮아요 전혀. 과장님 조금만 드리고 남은 건 제가 먹으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가지고 올게요. 아 네. 와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름이? 아, 이거 저의 호로로 아니 로제 닭볶이. 아 로제 닭볶이예요? 인기가 네, 많은.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는 더 많은데. 네. 대장님 맛보시라고 조금만. 아 맛있겠다. 와 이거 보시면요 그 로제 그 떡볶이에다가 이렇게 순살 닭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에 맛있겠다. 아, 오, 오, 저 예전에 치킨 플러스 떡볶이 먹었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로제도 맛있네요. 로제 진짜 맛있다. 와, 요거를 여기다 찍어 먹어도 맛있겠는데? 와, 맛있다. 간이 딱 좋아요. 진짜. 이거 약간 로제 닭볶음탕 같은 느낌? 맛있어. 감자도 이렇게 썰려있어요. 감자튀김처럼.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나가 찍어가지고 끝. 쌤 지금 몇 개 드셨는지 아세요? 네. 112개. 아 정말? 몇 개 112개 드셨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아, 아니에요. 아, 이거를. 제가 들고 다니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찌양 상할 거야. 제가 등갈비는 처음 들어보고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 치킨 플러스에서 메인으로 협찬하는 대한민국 치킨 대전이라는 프로그램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인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건데 막 소스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게 1등이 되면은 치킨 플러스에 이제 소스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엄청 큰 상금도 걸려 있다고 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